내려. 프론트 크로스, 터널 넣고 아니 저는 너무 알아서 하는다 제가 막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핸들더를 띄워도 없네 얘가 그래 일단 한번 속 띄워야 돼 오른쪽으로 굴러야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터널 들어갔다 나와서. 오른쪽으로 굴러서. 아니, 아니. 오른손, 오른손. 이거는 못 따라가는데. 여기 앉혀놓고 조명팀 나가서 부르는 걸 리드아웃이라고 해요. 리드아웃을 해서 그 다음에는 매핑을 하죠. 한 바퀴 돌리죠. 감지.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180도. 2번 넘어서 3번까지는 180도 각도로 우리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핸들러는, 예. 여기서 굴리는 게 리드아웃. 리드아웃에서 한 바퀴 돌려서 랩핑. 그 다음에 여기서 저쪽으로 보리가 움직이는 걸 180도 턴을 했다고 하고 핸들러는 보리 떨어지는 데까지 와서 보리를 앞에 놓고 오른쪽에 있던 보리를 왼쪽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 크로스. 크로스가 왼쪽하고 오른쪽의 개를 위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프론트 크로스, 리어 크로스 이런 크로스들이 개를 앞에 놓고 방향을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떨어지잖아, 보리가.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왼쪽으로 오잖아. 개를 앞에서 프론트 크로스, 그 다음에 터널을 놓고 들어가면 다음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우리가 오면 여기서 한번 보여주면 돼요. 그 콜렉팅. 나한테 와라. 그래서 포시스로 이 바깥쪽으로 사이로 밀어낸다는 포시스로 하고 포시스로. 떨어지고 다시 한번 7번 떨어지고 8번까지 여기서 랩핑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거는 리드아웃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돌려놓고 나는 여기 있는데 보리가 이렇게 도는 거죠. 아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보리를 밀어내고 내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게 약간 달라요. 아. 그냥 간단히 그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를 핸들러가 알면서 하면 다음에 다른 코스를 만나도 여기서 프론트 크로스, 여기서 리드아웃, 여기서 리어 크로스 이런 식으로 하면 코스가 점점 더 핸들러한테 익숙해질 수 있어요.
브라보! 엑셀런트! 엄청 잘해요, 지금. 핸들링도 굉장히, 예, 좋아졌어요. 아, 예. 따라가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핸들링이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약간 저기 달려야 될 때 못 달려가지고 조금 지쳐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샌딩이 되니까, 원격 핸들링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진짜 빠르다, 이거. 우리 소리보다 훨씬 빠르겠는데? 레오의 뒤를 이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다시. 레오보다 아주 힘들어요. 그렇죠. 앵글 조금 더 주세요. 네. 앵글 조금 더. 네. 됐어, 5분 지났다. 잠깐 쉬어. 예, beautiful. 어어. 나이스. 핸들링 하는 거 잘 보세요. 굉장히 편하게 하죠. 네. 아름답네. 아름답다, 너.